안녕하세요. 집바구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간석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입니다. 이곳은 실지금 2억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상 12층까지 있는데, 복층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공간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희 3룸 형태 같이 함께 보여드릴게요. 3룸이다 보니까, 다인 가구이신 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거실부터 보여드릴 텐데, 제 뒤편 보시면, 큰 창이 같이 함께 보이시죠? 또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단열도 굉장히 신경 써드렸고 지금 보시면 바깥에 예쁘게 눈도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풍경도 외관도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같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집안의 컬러가 화이트 톤과 이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세련되면서 모던한 느낌이고요. 옆쪽을 보시면은 이제 인터폰과 그리고 개발 난방 스위치도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TV 같이 함께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이 일단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굉장히 넓어서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함께 거주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적인 요소 하나는 주방이 굉장히 또 예뻐요. 여성분들은 이제 주방 굉장히 꿈꾸시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너무나 멋스럽게 또 들어가 있고 또 주방이다 보니까 이제 냄새 걱정 또는 환기 걱정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후드라든지 인덕션 있는 공간도 같이 함께 있고 또 손님 초대하시기도 굉장히 아무래도 너무 좋은 이렇게 인테리어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뒤쪽을 보시면은 홈바도 같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뭐 와인잔 드셔도 굉장히 좋고, 또는 이제 커피 머신기, 뭐 토스트기, 또는 소형 가전 같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여유 공간, 그리고 위아래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또 옆쪽을 보시면은 냉장고 놓으실 수 있는 자리도 같이 함께 있는데 위쪽에도 역시나 수납 공간이 굉장히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방 옆쪽을 보시면은 좀 아무래도 팬트리실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도 이렇게 여유 있는 팬트리실까지 같이 함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옆쪽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베란다도 같이 함께 있어요. 짐 많으신 분들은 이 공간에다가 짐 두시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또 안쪽에도 한번더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실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방, 메일룸 같이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메일룸 보시면은, 오! 공간 굉장히 또 넓죠? 창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과 살짝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데, 안쪽에는 또 부부 욕실이다만큼 이렇게 또 널찍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 있고 화장실이다 보니까 습기 걱정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습기도 잡아줄 수 있는 창도 같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 화장실 같이 함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메인 화장실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수납 공간 여유 있고 또 세면도라든지 이렇게 두실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같이 함께 있으니까 공간 같이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3룸의 두 번째 방 같이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좀 구조가 특이하게 안쪽으로 한번더 깊숙하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하늘색 톤으로 전체적으로 꾸며져 있고 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에다가 침대도 놓고 또 이제 책상도 놓고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진열대 두시기에도 굉장히 좀 공간이 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제 3룸의 마지막 방 같이 함께 보실게요. 좀 전에 보셨던 두 번째 방은 하늘색 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마지막 세 번째 방은 핑크 톤으로 꾸며져 있어서 공주님 방으로 같이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죠? 창도 같이 함께 들어가 있고 뭐 책상 그리고 뭐 침대를 두실 수 있어도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은 간석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 보여드렸고요. 간석역과 동갑역도 도보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게다가 자주식 100% 주차장 완비이기 때문에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인근에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기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더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